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법 페인트입니다. 오늘은 원룸 안에 있는 작은 베란다입니다. 위에는 빨래 건조대, 드럼 세탁기, 보일러에 있는 주름 가는 드릴을 이용해서 빼고, 베란다 등은 교체하니까 이제도 드릴을 이용해서 이제도 탈착하고, 위쪽에 못이 하나 있네요. 못도 빼고, 하단부에 물이 치면 침습으로 인해서 페인트가 이렇게 갈라지고 벗어지고 있습니다. 얘를 전부 이제 긁어지네. 손으로 다 긁어내고 약품 처리하고 나서 페인트를 탄성 세라믹 실버 펄을 작업을 할 겁니다. 앞에는 성균관대, 여기 역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바로 앞에는 고가 도로가 있습니다. 차 소리는 무지하게 시끄럽고 여기는 지금 4층입니다. 4층을 물건을 가지고 올라왔죠. 두 다리를 이용해서 두 팔로 물건을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은 등 카바를 벗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드릴을 이용해서 이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를 이렇게 문을 드릴 홈에 맞춰놓고 돌리면 빠집니다. 네. 이렇게 빼고 연통 주름관도 나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또 빼죠. 그래서 유격을 만들어 놓고 얘를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위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들어 올려서 탈착을 해서 한쪽에다가 잘 놔둡니다. 나머지는 카바링과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유리창, 바닥 등의 비닐 배양을 합니다. 이제 기초 준비가 끝났습니다.